냉동 공조 이론의 기초가 되는 모리엘 선도를 이용해서 왜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 배관의 흡입관과 토출관, 즉 가스관과 액관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가스관과 액관을 같이 묶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리엘 선도에서 P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위로 가면 압력이 더 커지겠죠. 이 허물성 그래프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응축 온도란 것은 뭐냐면 뜨거운 가스를 압축해서 컨덴서에서 식혔을 때 액관이죠. 액관이 액관의 상태가 여기에서 팽창경 직전까지 가면은 요만큼 더 가게 됩니다. 요만큼 더 가게 되면은 온도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팽창을 하면은 요 부분이 냉동 효과인데 여기에서 팽창하는 것보다 훨씬 요만큼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관을 햇볕에 노출시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만큼 더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또는 여기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냉동 효과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관을 인슐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입관, 가스관을 컴프레셔로 들어오는 가스관을 인슐레이션 해야 되는 이유는 쌓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온도에 있다가 가스관을 싸지 않으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것은 요 위에서 식혀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결국 압축기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압축기의 마모와 전기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스관과 액관을 같이 쌓아서 좋은 이유는 자 액관은 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관 위에를 보면 가스관은 찹습니다. 액관은 위에서 보면은 요만큼 더 쿨링이 되기 위해서는 차가운 가스관과 같이 쌓아놓으면 자연적 이만큼 관행각이 되어서 냉동 효과가 여기서보다는 요만큼 더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진공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요만큼이 사실은 냉동 효과인데 요것은 냉매 1kg의 냉동 효과입니다. 그런데 냉매가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최대의 효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진공을 하지 않으면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압축되지 않는 이런 비압축성 가스들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순수한 핵만 있는 것보다는 냉동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을 해야 되는 이유.